란도 노니까 란도 노니까 랄랄란도도 노니까. 아 뭐라는 거야? 뭐 하모니카? 란도 노니까. 뭐? 피아노티카? 란도 노니까. 아 그게 뭔데? 아이 너 란도 노니까도 모르냐? 요즘 인싸들은 다 아는데. 그게 뭔데? 응? 이 휴대폰 어플인데. 그러니까 공포 앱이야. 공포 앱인데 뭐 하는 건데? 그러니까 겁쟁이들은 못 하는 거야 절대로. 그러니까 겁쟁이들은 못 하는 건데 뭐 하는 거냐고. 아 그래 길을 찾는 거야. 아 내비게이션이구나. 아, 내비게이션 같은 거 아니야. 오빠도 잘 모르지? 설명 못 하는 거 보니까 그렇네. 에이, 분명 알았는데 까먹었다. 내가 하여간 오빠랑 말을 말아야지. 내가 설명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 내가. 얘들아 란도 노티카란 건 무작위로 지정된 장소를 안내해주어 모험하는 앱이야. 랜덤 모험 어플이라고 볼 수 있지. 하지만 이 어플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있는데 어플에 알려주는 지정된 장소를 가며 귀신을 봤다거나 죽은 사람을 본다거나 미스터리한 일을 겪는다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그런 어플이지. 우와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오늘 우리 귀여운 딸과 함께 어플 모험을 한번 떠나볼까 해서 좀 공부해왔지. 요루루 생각났어. 이건 바로 랜덤 모험 어플이야구. 이미 아까 말했잖아 이 바보 멍청아. 어쨌든 짜잔 이 후레쉬와 가방을 다 챙겼단다. 그러면 우리 오늘 아빠랑 같이 모험 떠나는 거예요? 그렇지 그렇지. 오늘 아빠와 함께하는 공포의 란더 노티카 모험 이제부터 시작이야. 자 이제 어플을 키고 얘들아 이상한 산속이 잡히는걸? 한번 가볼까? 응? 가자! 가자 가자. 어? 뭐야? 오빠! 뭐해? 안가? 가야지. 혹시 겁나서 그래? 하나도 안 겁나거든? 가자! 겁쟁이 얘들아 빨리 와. 네. 어플이 이쪽으로 쭉 가라는데. 아 여기 사람이 한 군데도 없네. 산속인데. 어? 얘들아 내려봐. 아 도착했어? 아니 도착한 건 아닌데 어플이 이 산 위로 올라가래. 여기는 차 끌고 못 가거든. 리아야 너 왜 울고 있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어쨌든 이 어플이 가보라는 대로 모험해보자. 그래? 오빠 지금 벌써 무서운 거 아니지? 아니야. 뭐 별거 없는데? 응, 진짜 조용하다. 뭐야? 어, 이거 뭐야? 리아야! 아, 리아, 별거 아니야. 이거 마네킹이야, 마네킹. 누가 이거 옷걸이를 여기다 놨냐? 마네킹?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둔 거야? 놀래대요. 얘들아, 휴대폰에 보니까 더 올라가라는데? 올라가 보자. 그래? 아빠, 그냥 집에 갈까?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아니야, 모험을 한번 해봐야지. 그래. 아, 저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? 그러게? 어쨌든, 빨리 가보자. 아, 오빠 빨리 와. 왜 이렇게 느려? 진짜 아무것도 없다. 그러게. 그래도 뭐가 나올지도 가자. 모르잖아. 빨리 따라와. 집에 가자. 아 따라와 그냥. 뭐야 이거. 야 이거 허수아비야 허수아비. 허수아비? 여기는 농사하는 곳인가? 그러게 이런 외딴 곳에서. 얘들아 이 어플이 도착했대. 뭐 아무것도 없는데. 그러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.
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냥 산속인 것 같은데? 이제 집에 가자. 별거 없네? 시시시시하다. 그치? 아이, 뭐 아무것도 없다. 왜? 오빠 뒤에 귀신! 오빠 뒤에 귀신! 오빠 뒤에 귀신!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. 뻥이야. 뻥이야 뻥. 왜 그런 장난을 쳐? 에이 뭐 별거 없네 얘들아. 그냥 집에 가자. 그냥 귀신 같은 건 없어. 진짜 그 별거 없네. 어플대로 찾아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네. 아이 오늘은 이 겁쟁이 녀석. 귀신이 진짜 있는 줄 알았냐? 아이 겁쟁이. 뭐래 혼자 울면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간 사람이 누군데? 어쨌든 오늘 재밌었다. 아빠는 먼저 들어가 잘게. 안녕. 아 요루야 잘 자. 아이 뭐 귀신이 있다고. 아휴 애들 장난이지 장난. 아휴 심심한데 한 번 더 켜볼까? 랜드노니카를 켜서. 요루! 요루루 뭔가 이상해. 뭔가 이상하다고. 뭐야 왜? 아니 내가 아까 방금 심심해서 랜덤 오니까 위치를 눌러봤더니 우리 집 앞으로 나오는 거 있지? 나랑 빨리 같이 가보자. 오빠 아까는 나한테 그런 거 믿냐고 얼레리 꼴레리 해놓고 오빠가 그런 걸 믿고 있어? 아 그래도 이상하잖아. 빨리 같이 나가보자. 아휴 알았어. 나 졸려 죽겠네. 오빠가 가자면 갈 것이지. 뭐해 빨리 와.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? 오, 응? 분명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? 어플이 고장났나 보다. 그래 아무것도 없다니까. 뭘 겁먹어가지고 진짜 겁쟁이. 나 자러 간다. 그래. 아, 분명 집 앞에 있다고 떴는데. 어? 뭐야? 이번에 란도 노니카가 왜 내 방향으로 알려주지? 응? 아무것도 없는데? 에휴, 엉터리구만 엉터리. 잠이나 자야겠다. 에휴, 한번 누워볼까?